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2억 원의 자본금을 시작한 우리 대한물산이 올 한 해 60억 원의 경상이익을 올렸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다들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방금 유 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와 세금을 제하고 거기다 전시와의 악성 인플레이를 감안한다면 60억 원의 순이익은 장부상의 수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철 사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수익성을 낼 수 없는 사양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물산은 새로운 사업을 찾지 않는 안 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얘기한 바대로 난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보기 국사장.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일세. 해서 나는 이 땅에 우리 손으로 제일 먼저 설탕 공장을 지을 생각입니다. 설탕 공장은 해방 전 일본 사람이 세운 공장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곳 남한에는 설탕 생산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잠깐, 설탕 공장이라니? 아니 그런 엄청난 계획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한단 말인가? 나 대신 신동수가 야마다군의 도움을 얻어 이미 기초조사는 끝났네. 이보게, 하지만 지금... 자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네. 자금 얘기 아닌가. 설탕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쏟아부어도 턱없이 모자랄 거야. 나도 잘 알아. 그럼... 하지만 그것은 정부 차관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또한 외국에서 기계를 도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오래전에 달러를 비축해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에. 하지만 아직 전쟁이 그만을 끝났... 여기 있는 임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이 일에 대해서 국사장께 진언을 했고 국사장께서는 그걸 모두 듣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우리가 반대만 하는 동안 국사장은 혼자 사업 계획까지 이미 검토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두었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사장의 뜻을 받드는 것뿐이야. 그러니 더 이상 다른 말들을 꺼내지 말게. 잘하신 결정입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다들 얼굴 벽에. 오늘은 그래도 이 대한물산의 1년 결산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가. 어? 이러들 나게. 어? 이런 날 술이 한 잔 없어서야 되겠나. 오늘 우리 거하게 한 잔 마시세.